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2022학년도 중등 비형 문제 같이 한번 보실게요. 1번 문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첫 번째 지명도 측정법이라고 저는 답을 찾았는데요. 처음 나오는 개념 절대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초등에서 나왔던 부분인 거죠. 유측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중측에서는 좀 처음 물어보는 문제이긴 했지만 서답형으로 바뀐 후에 절대 낯선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문제에서 선생님들께서 좀 혼란스러우셨던 개념이 바로 사회적 거리 추정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 추정법의 키워드가 한 학생이 반 아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평정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두에 꽂히시면 절대 안 돼요.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학생 A의 반 친구 모두에게, 반 전체에게, 자, 너가 함께 공부하고 싶은 친구, 그다음에 짝을 하고 싶지 않은 친구, 밖에서 만나서 같이 놀고 싶은 친구를 써서 내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한 명의 학생이 반 전체에 대해서 평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우리 반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자, 너가 좋아하는 친구 3명을 써서 내봐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이것은 또래 지명도 측정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적 거리 추정법을 쓰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연습했던 부분이 특정 키워드에 꽂혀서 지나치게 지역적인 어떤 답을 쓰지 말자라고 많이 연습했던 것 같은데 해당하는 문제가 그런 거였어요. 모두에 꽂히시면 절대 안 돼요. 문제 전체를 읽어보시면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또래 지명도 측정법을 하고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지명도 측정법, 또래 지명법 같은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상황 맥락적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페스트 전략과 슬램 전략이 있었는데, 페스트 전략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세번 정도 시험지 나왔었고, 중등에선 진짜 자주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반면에 슬램 전략이 안 나와서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했었는데,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슬램 전략 같은 경우에도 해당하는 사회적 기술이 실제 필요한 그 상황 맥락 속에서 중재하겠다라고 하는 상황 맥락적인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이었는데, 특히 상대방의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거기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관련된 사회적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나를 욕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잠깐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만들도록 하는 악기자를 딴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춰, 스톱.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쳐다봐, 룩. 그 다음에 에이. 적절하게 물어봐.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셨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적절한 반응을 만드는 슬램 전략의 단계였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기역, 리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였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슬램 전략이 진짜 바로 여기 밑에 있었던 페스트 전략 밑에서 빈번하게 나왔던 것 중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확장된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준비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슬램 전략의 단계도 꼼꼼하게 보셔야 될것 같네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 사실은 우리 실어증 문제가 2013년도 선택형 문제 이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한근 8, 9년 정도 됐던 약간 개념이죠. 실어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어증을 보시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실어증으로 인해 공통적으로 나타난 언어적 특징이 어떤 명칭을 쓰시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고은 교수님 책에 보시면 실어증에 관련된 용어, 실어증에 관련된 언어적 특성에서도 특히 차거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차거증이라고 하는 건 대치와 비슷한 말인데 해당하는 음소를 대치시키면 음소차거증, 비슷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로 대치시키면 의미차거증이라고 부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의미차거증이라고 하는 것좀 기억해 주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강론책이 있었는데, 이거는 김영태 교수님 책인 것 같아요. 의미차거라고 하는 건 목표 단어 대신, 말해야 되는 그 단어 대신에 콜센터라고 하는 게잘 기억이 안 나지 않아서 그 단어와 연관된 다른 단어로 말하는 거죠. 전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로 말하는 거였어요. 콜센터라고 하는 게 기억이 안 나서 학생이 전화라고 말하거나, 체육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기억이 안 나서 운동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의미차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나온 개념이었어요. 의미차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밑줄 친, 디귿
미음에 나타난 말더듬 핵심 행동의 유형을 써봅시다. 이건 진짜 좀 쉬웠죠? 그래서 학생의 말더듬의 특성을 보시면 반복도 보이고 있었어요. 반면에 여기에서 미음, 목에서 말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없고 후두가 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죠? 말이 중단된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막힘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말더듬의 핵심 행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반복, 연장, 막힘이 있었는데 막힘 같은 경우에는 말의 흐름이 중단되고 좋은 기관이 고착되어 있는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자, B형에서는 총 2점짜리 문항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다 4점짜리인데요. 비교적 좀 쉬운 문제였는데 이때까지 좀 나오지 않았던 부분, 슬램이라든지 아니면 의미착오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맥락상 막 그렇게 탈 기출에 경영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슬램 같은 경우에도 그 바로 위에 있었던 패스 전략이 항상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실어증 같은 경우에도 탈 기출이라고 보기에는 13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 기출 나왔던 부분이면 확실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보시면 3번 문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에 공학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공학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이상이 나올 만큼 중요한 파트예요.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특수교육 공학을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학을 조금 확 잡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공학 문제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 공학 문제가 마찬가지로 유아와 초등에서도 되게 까다롭게 출제되었었고 그 공학 문제를 맞추는 게 굉장히 고득점으로 가는 어떤 변별력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등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학생 특성을 보았더니 이 학생은 어떤 장애로 인해서 일반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뇌 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일반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해서 버튼형 단일 스위치라고 하는 간접 선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봤더니 먼저 미리 설정된 이러한 세 개의 셀에서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다음 그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시 그 안에서 세부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특히 스캐닝의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동그랗게 시계 방향으로 읽어주는 원형 굵기와 그 다음에 줄씩 한 줄씩 읽어주는 그 다음에 선형 굵기 그 다음에 한 집단을 선택하고 세부적인 항목을 찾아가는 바로 집단 항목 굵기 다른 말로는 행렬 스캐닝이라고도 불러요. 그쵸? 줄칸 굵기라고도 부르는 행렬 스캐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요. 그러면 그 하나가 활성화되어서 다시 여기 안에 있는 항목들이 활성화되고 또 하나 선택하면 여기가 또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집단 항목을 훑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스캐닝의 형태 측면에서는 집단 항목 훑기라고 써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캐닝 선택 조절 기법이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세 가지 뭐가 있었죠? 바로 자동 훑기, 그 다음에 역훑기, 그 다음에 단계적 훑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동 훑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설정된 형태로 읽어주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항목에 도달했을 때 선택만 하면 돼요. 그쵸? 반면에 역훑기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항목에 도달할 때까지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그 항목에 도달하면 버튼을 해제하면 그것이 활성화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단계적 훑기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하나 또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버튼이 두 개가 있는 경우라면 한 버튼은 이동 버튼이죠. 그래서 1대1로 이동, 이동, 이동 하다가 원하는 항목에 도달하면 다른 제2의 스위치를 눌러요. 선택 버튼. 그러면 활성화되는 거였고 반면에 단계적 훑기에서 한 가지의 버튼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동, 이동, 이동 하다가 잠깐 아무것도 누르고 있지 않으면 그 항목이 활성화되는 거였죠. 이거는 꼭 한 번만 선생님들 비슷한 유사한 기기를 한번 보시면 진짜 이해가 확실하게 잘 되실 거예요. 아마 이제 준비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있는 특수교육 공학에 나오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라는 거 꼭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줄 친 이유는 한번 보실게요. 미리 설정된 형태로 움직이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항목이 도달해서 하면 그것을 눌러서 선택하는 기법,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동 훑기라고 부른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은 읽어보시면 사실 역훑기거든요. 내가 누르고 있는 동안은 선택되지 않다가 내가 이 선택을 해제하면 그 항목이 활성화되는 것을 우린 역훑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와 있었어요, 역훑기가. 자, 여기까지가 답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문항, 제시문을 좀 분석해 보실게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튼형 단일 스위치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긴장을 많이 해서 스위치를 손으로 누르면 굉장히 손으로 누르거나
뗄 때 타이밍을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학생의 신체 부위 중에서 손은 굉장히 뭐에 어려울까요? 선택 기법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항목에 도달했을 때 눌러야 되죠. 반면에 옆훑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르고 있다가 떼야 되죠. 그런데 손 같은 경우에는 자동 훑기와 역훑기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뭘 고려했다고요? 다른 학생의 신체 부위를 본 거예요. 손이 아니라 봤더니 이 학생은 머리나 무릎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간접 선택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무조건 손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신체 부위까지 다 그 평가를 해서 일관성이 사용할 수 있는 부위를 통해서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을 사용할 경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신체 부위인 머리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무릎까지 고려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진짜 어렵게까지 공부를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쉽게 나오긴 했었지만 우리 보통 간접평가에 신체 부위 평가의 순서가 있어요. 사회적 수용도를 고려해서 가장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손이에요. 다른 학생들은 다 손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막 머리를 누르고 있으면 사회적 수용도 측면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머리를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무릎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수용도에 따른 신체 평가의 순서까지 다 외웠었는데 실제 문제는 조금 너무 쉽게 나왔죠. 손을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머리와 무릎을 통해서 누를 수 있도록 해당하는 신체 부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머리는 떨지 않고 수월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무릎을 구부리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러한 얼티메이티드 그 스위치 같은 걸 사용해서 학생의 머리로 누르게 하거나 아니면 발로 누르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밑에 있는 디귿 이렇게 언급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자 측면에서 해당하는 어떤 보조공학 장치가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쓰시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또 쉬웠어요. 왜냐하면 디귿을 보시면 이 스위치 연결 막대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 보통 어떻게 우리 언제 주로 써요? 선생님도 침대 머리맡에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핸드폰 거치대 이런 거 잡아놓는 거잖아요. 침대에 이렇게 고정해 놓고 여기 유연한 어떤 그 약간 재질을 통해서 핸드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거잖아요. 핸드폰을 거치시켜 놓고. 그런데 학생은 이거를 스위치 버튼을 부착시켜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유연한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는 고정이 잘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장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새로운 어떤 보조공학 장치가 아니라 우리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머리 부분에서 잘 누를 수 있도록 배치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유연성이 좋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손 대신에 머리나 무릎에 맞춰서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 우리 핸드폰 거치대도 이렇게 구부렸다가 이렇게 구부렸다가 다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막대 끝이 집게나 조임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고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장점을 반드시 활용해 주셔야 돼요. 디귿에 근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장점 하나, 두 개를 반드시 언급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 문제 자체는 사실 되게 수능형 문제예요. 외워서 쓸 수 있으시는 건 아니었고 실제 우리 강론에는 이거 없거든요. 약간 비교적 최신의 공학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용해서 쓰시는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맞추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당황하지 않고만 좀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좀 평이 나뉘더라고요. 잘 쓰신 분도 계시고 해당하는 포인트를 좀 놓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키워드는 아마 이거 두 개 모두 다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학습장애 문제가 나왔는데 학습장애 문제치고 굉장히 너무 쉽게 나왔죠. 우리 학습장애 범위가 너무 많아서 진짜 힘들게 공부하는데 조금 아쉬운 내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너무 쉽게 나와서 좀 아쉬웠던 영역이 대표적으로 학습장애였어요. 자, 그래서 그래픽 조직자들 보니까 옛날 진짜 선택형 문제 때 한번 나왔던 부분인 선행 조직자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중등이시니까 교육학 공부를 통해서 선행 조직자, 수업 조직자, 마무리 조직자 이런 명칭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특학에서도 이런 개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전 차시와 본 수업의 내용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업 초반부에 이런 선행 조직자를 제시하면 이제 수업에서 배울 내용을 어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행 조직자였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꽤 옛날에 09년도 기출 문제에서 한번 언급되었던 것이 선행 조직자였어요. 이게 이 부분에 중등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기억 전략이에요. 기억술에는 이렇게 열대 우림기후, 사바나기후, 열대 계절품 기후 이렇게 외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활용한 거예요? 앞글자, 약간 글자를 따긴 땄어요. 우리, 사바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문장으로 만든 거죠. 글자의 어떤 부분을 따서 문장으로 의미있게 만든 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어구 만들기라고 부르는 거죠. 예전에 중등 문제에서는 앞글자를 따서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두문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문장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어구 만들기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틀리신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것 법한 기억 전략이었죠. 예전에 어구 만들기와 관련된 기출 문제는 활로 방어한 장군이다. 즉 활석, 방해석, 장석 이런 구치기의 순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단어들을 따가지고 문장으로 만드는 활로 방어한 장군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핵심어 전략이 아닌 어구 만들기 전략이었던 기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을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인지 전략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비슷한 거죠. 기억 전략과 활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를 반복해서 되뇌이는 활동, 머릿속을 반복하거나 입으로 되뇌이거나 라고 하는 것, 시연이죠. 시연 이꼴 약간 영어 자체가 암송하기거든요. recite, 리허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암송하기 쓰셔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 이건 영어 번역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시연 또는 암송 괜찮습니다. 다음에 조직화가 비어져 있었고 해당하는 조직화의 예시를 미음을 활용해서 쓰시는 거였어요. 이거 조금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아마 그 교과 내용학과 관련해서 과학과 같은 세부적인 과목을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스콜, 고상가오, 플랜테이션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여기서 열대기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관련 없지 않더라고. 내용이 좀 연결되긴 해요. 그래서 열대기후의 대표적인 것, 스콜, 약간 기후와 관련되어 있고요. 고상가옥, 집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고 플랜테이션, 농업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막, 오아시스, 관계농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건조기후예요. 그래서 기후, 여기가 열대기후. 그래서 열대기후와 건조기후를 나눠가지고 특징적인 어떤 날씨, 그 다음에 집의 구조, 그 다음에 농업의 형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조직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화할 때 이걸 사용해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열대기후와 건조기후로 나누어서 공통된 것끼리 묶어서 기억한다. 그래서 열대기후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날씨 보면 스콜, 비가 엄청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 사막 기후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열대기후에서 대표적인 어떤 주거의 형태는 고상가옥이에요.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이 바닥과 집 간에 어떤 거리가 좀 띄어진 고상가옥을 짓게 되고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오아시스 근처에 집을 짓게 되고요. 그다음에 열대기후에서 대표적인 어떤 농업의 형태는 플랜테이션이고 건조기후에서는 관계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묶어서 조직화해서 기억하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시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조금 어려웠어요. 어쨌든 아마 어떤 선생님 제가 쓴 답 보니까 어떤 선생님의 답을 봤던 수강생 선생님 답을 봤더니 여기서 몇 가지만 뽑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의 키워드는 이 전체에 줄그어진 문장을 좀 분류하는 그런 키워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분류를 해서 조직화하는 어떤 예시를 쓰시는 것이 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특히 뭐 이런 상위 개념 있잖아요. 열대기후와 건조기후라고 하는 상위 개념 아래에 좀 조직화하는 예시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세 개를 묶고 이렇게 묶어서 제시한다라고 쓰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시는 좀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답안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모음 답안의 범주가.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나름대로 답안 쓰신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와 6번 문제가 둘 다 행동 수정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막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5번과 6번 문제가 좀 약간 유사하게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센스 있는 선생님이라면 좀 모르는 문제를 유추하실 수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문제 행동의 유형을 쓰는 거 되게 쉬웠죠. 우리 항상 해당하는 문제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먼저 중지해야 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파괴 행동,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해서 치명적인 어떤 방해 행동, 그 다음에 경미한 분산 행동 이런 것들의 순으로 주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책상에 머리를 부딪힌 어떤 자해 행동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파괴적 행동으로 1순위의 중재 대상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에 교실을 돌아다니는 것은 파괴 행동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해 행동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 파괴적 행동, 파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재 우선순위 정하는 것까지가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학생지의 문제 행동을 정의해봤더니 책상에 머리를 부딪힌다. 그런데 선생님들 만약에 선생님과 제가 담임과 부담임으로서 한 학생의 어떤 문제 행동, 책상에 머리를 부딪힌다를 관찰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머리를 조금만 찧어도 체크를 해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쾅 소리가 나야지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명의 관찰자가 똑같은 학생 행동을 봐도 관찰하는 바가 다르죠. 그렇게 관찰하는 바가 다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명료한 어떤 정의가 필요해요. 적어도 쾅이라고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의 강도로 책상에 머리를 찍을 때 체크하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하려면 우리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됐죠? 행동의 6차원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었죠. 행동의 6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바로 작년 유아 문제였잖아요. 행동의 빈도, 적어도 3번 이상, 적어도 2번 이상 이런 식으로 빈도가 있거나 그다음에 지속시간, 적어도 3분 동안 머리를 박거나 아니면 지연시간, 그다음에 형태, 행동의 형태, 그래서 머리를 흔들다가 박거나 형태, 강도, 위치 이런 식으로 해서 행동의 6차원이 들어가도록 관찰 가능하게 정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절대 문제 행동의 기능이 들어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이 가설 설정에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누가 봐도 똑같이 볼 수 있을 만큼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게 정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학생의 머리에 책상에 머리를 부딪힌다라고 하는 걸 누가 봐도 똑같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한 시간, 특히 우리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특히 이 학생은 수학 시간에 수학 학습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시간 45분, 중학생이면 45분 동안 책상에 이마를 박을 때 이마 또는 머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마 또는 머리를 교실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10번 이상 부딪힌 행동을 보일 때 체크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반드시 적어도 이렇게 행동의 어떤 형태, 위치, 다음에 빈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오답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지난 유특 문제 기억하시면서 행동의 6차원이 조작적 정의를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하고 학생 행동을 관찰했더니 실제 학생이 수학 시간에 수학 학습지를 받으면 이런 책상에 머리를 박는 자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문제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능 평가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수학 학습지가 어려우면 그 수학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책상에 머리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문제 행동을 촉발하는 요인을 변화시키거나 제거하는 선행사건 중재적 발언.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과제 회피니까 문제 행동 기능이 수학 과제의 난이도를 낮춰주게 될 거예요. 다양한 어떤 중재들이 있겠죠? 그래서 난이도를 조정해주거나 아니면 너가 좋아하는 과제를 선택하게 해주거나 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학생에게 어떤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구조, 환경의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선행사건 중재가 될 거예요. 우리는 공부할 때 진짜 더 심각하게 열심히 했어가지고 배경사건과 선행사건의 차이점까지도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배경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행사건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선행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학생의 머리방 행동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과제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 과제, 어려운 과제를 바꿔주는 것, 문제 행동에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이 요소를 바꿔주는 것이 선행사건 중재가 되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다음에 우리 초등 같은 경우에는 대체 행동과 후속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중등은 여기가 나왔고요. 꼭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이제 내년에 공부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년 중등 문제에서 비유관 강화와 선행사건 중재 같은 경우에 좀 답안이 갈리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는 선행사건 중재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비유관 강화였고요.
그럼 이제 내년에는 이걸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하는 개념을 정립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관 강화와 선행사건 존재가 완전 다른 거고 그 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넘어갈게요. 이 문제 기억하세요. 여기 조작적 정의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때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 되더라고요. 자, 표적 행동, 학생의 착석 행동을 지금 조작적 정의했어요. 그쵸?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을 자리에 착석 행동이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등을 의자에 붙이고 다리를 아래 바르게 내리고 있고 다음에 교사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상태를 착석 행동이라고 본다 라고 엄청 자세하게 잘 정의하고 있죠. 학생이 앉아있는 행동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고요. 앉아있는 위치와 모습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건 행동의 6차원을 사용해서 누구나 봤을 때 관찰 가능하고 똑같이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정의하는 걸 말하는 거였고 만약에 앞에서 조금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 심사숙고해서 내셨겠지만 배치상 좀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조작적 정의를 물어봤는데 바로 뒤에 조작적 정의가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업 시간에 앉아있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고 있네요. 그 다음에 관찰 결과표를 작성해서 기초선을 측정할 거고 그 다음에 중재 효과를 평가할 거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아마 단일 대상 연구 설계를 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었죠. 그 다음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비율, 짧은 지속시간이 보이는 경우에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기초선에서부터 최종 목표까지 이렇게 단계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단일 대상 연구 설계의 명칭은 뭐였죠? 기준을 점점점 변화시키면서 단계적인 행동 변화를 보이는 것이 바로 기준 변동 설계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억 쓰는 것은. 그렇죠? 기준 변동 설계였고 이렇게 성취, 교사가 세운 이 기준마다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해당하는 중재가 진짜 학생 행동을 변화시켰네? 라고 볼 수 있는 기능적 관계 입증까지 가능한 거였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쉽게 나왔어가지고 또 단일 대상 연구 설계 방법이 그쵸? 그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 변동 설계의 장점을 반전 설계에 비교했을 때 윤리적 측면에서의 이로운 점 이런 게 조금 답안을 좁혀주는 거예요. 그쵸? 반전 설계는 학생의 기초선과 중재 구간으로 이루어진 건데 기초선 이후의 중재, 그 다음에 중재를 철회했을 때 학생의 행동이 기초선 수준으로 반전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ABAB 설계처럼 다시 중재를 철회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학생이 중재를 받아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 보시면 지금 착석 행동이라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진짜 안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빵이에요. 안 앉아 있었는데 중재를 제공했더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중재 효과를 보고자 다시 한번 이 중재를 빼버린 거죠. 그래서 기초선 상태로 반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가 제공하고 있었던 중재를 빼버리는 것. 그랬던 학생 행동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면 이 학생 행동은 뭐 때문에 변한 거였죠? 교사의 중재 때문에 변했구나라고 입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윤리적 문제가 존재하죠. 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했는데 이걸 굳이 확인하겠다고 바람직한 어떤 중재를 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다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ABAB 설계, 즉 또는 반전 설계의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기준 변동 설계는 중재를 철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재를 철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관찰 기록법 명칭을 보시면 굉장히 좀 쉬웠죠. 그래서 이미 나와 있었어요. 지속시간 관찰 기록법이었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지속시간 관찰 기록법의 결과 요약 방법에는 지속시간 백분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시는 거였죠? 지속시간 백분율 같은 경우에는 총 관찰 시간 분의 지속시간 전체 다 더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도 선생님 기출문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여기 똑같이 지속시간 100분율 구하는 문제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관찰시간 40분 분에 다음에 총 지속시간 24를 나누어서 구하는 거였던 문제에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총 관찰시간 30분 분에 지속시간을 다 더해서 구하시는 거였는데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분과 초를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되죠.
50초, 40초, 45초, 45초 초와 분의 시간 변화 조금 주의해서 계산하시는 거 필요했었어요. 계산해 보시면 10%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네, 작년에도 중등 문제에서 해당하는 어떤 관찰자 간 신뢰도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올해도 이렇게 수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자 내년에 공부할 때 좀 나눠서 열심히 할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유특이었나요? 초특 문제에서 중앙 응집 능력의 결함과 비슷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중등에서도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이때 답을 쓰실 때 절대 중앙 응집 능력까지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자폐성 장애 아동의 그 인지적 특성이라고 하면 빈약한 중앙 응집 능력이거든요. 중앙 응집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함까지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중앙 응집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정보와 정보와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중앙으로 응집시켜서 그것을 하나의 전체로 통찰하는 능력을 우리는 중앙 응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결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를 모으고 모으고 모으는데 이걸 하나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즉 어떤 정보들에 너무 세부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중앙 응집 능력, 즉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특정한 정보에 꽂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거에 결함을 보인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워딩 꼭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이 나머지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이 중앙 응집 능력에 대한 어떤 설명인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학생에게 좀 자신의 차례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기술을 지도할 때 좀 좋은 방법이 바로 사회적 상황 이야기를 적용할 거예요. 사회적 상황 이야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안이죠. 그래서 좀 수정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초안에 보시면 이렇게 문장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청자 코칭문을 좀 찾아봤거든요. 너무 많아요, 선생님. 청자 코칭문은 이 사회적 상황 이야기의 목적에서 학생의 행동을 부드럽게 안내하는 문장으로 하나의 사회적 상황 이야기에 적어도 하나에서 두 개 정도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떤 학생을 지시하는 행동 문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점을 한 가지 찾는다면 제가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코칭문보다는 설명문의 비율이 더 많아야 돼요. 코칭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행동을 안내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청자 코칭문 특히 학생의 행동을 안내하거나 팀원 코칭문, 팀원의 행동을 안내하거나 아니면 자기 코칭문, 자신을 통제하거나 이러한 문장들인데 그런 행동에 관련된 문장보다는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문장인 설명문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 안 돼 이런 건 아니거든요. 벗어나면 안 돼요. 물론 이런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을 쓰면 더 좋아요. 그런데 절대 부정문을 쓰면 안 돼.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둘 중에서 좀 더 정확한 답은 첫 번째예요. 가능한 한 긍정문으로 구성하는 것은 맞지만 이걸 했다고 해서 옳으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선생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침을 보시면 문장 자체가 여기 가능한 한 긍정문인 거지 절대 부정문을 쓰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주의해서 해석하셔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청자 코칭문의 비율이 너무 많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코칭문보다는 설명문의 비율이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상황 이야기 자체의 목적 자체가 우리 옛날에 기출문제 기억나실까요? 사회적 상황 이야기는 행동을 안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해당하는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의도나 관점이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중지였잖아요. 그런 맥락 속에서 설명문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레이라고 하는 학자의 2015라고 하는 사회적 상황 이야기가 개정됐죠. 10.3으로. 이 개정의 목적 자체가 그래요. 그쵸? 예전에는 7개의 문장으로 구성해서 각각을 나눴지만 이제는 3개의 큰 카테고리로서 설명문, 코칭문, 미완성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문의 비중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 4, 6월 달에 논문을 통해서 공부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맥락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둘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진짜 좀 두 번째 문장은 아마 좀 엄밀하게 채점한다면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써드리긴 하지만 정확하게 쓴 사람 거의 없다면 두 번째까지 열릴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가장 좋은 문장은 첫 번째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우리 초등에서도 광각, 수동 이런 학생이 나왔었는데 중등에서도 광각이 나왔죠. 광각 정도의 시력을 가진 학생들은 교육적 맹이에요. 아마
확대 글자를 잘 보기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맹에 가까운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촉각 또는 청각을 활용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방향정의가 오랜만에 나왔죠. 그래서 또 특히 방향정의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항상 공부했었지만 기출문제 한 번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지분, 선계실 중에서 빠진 내용은 바로 선택, 선별의 단계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선별의 단계를 위해서 교사가 지도해야 할 내용은 뭘까요? 어떤 드로 보행의 과정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보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장소나 공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서 선별해야 되잖아요. 그때 키워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위치와 방향을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표와 단서죠. 나의 잔존 감각을 활용해서 냄새, 후각, 청각, 촉각 이런 거 다 활용해가지고 나의 방향을 정의하는 지표와 단서를 찾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어떤 지도 내용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지표와 단서를 썼는데 그러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치와 방향을 판단할 때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잘 선택할 수도 지도한다 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좀 처음 나온 거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해당하는 보행 방법의 명칭은 보시면 촉타 후 긋기를 이용해서 정문에서부터 기숙사까지 점자 블록의 경계선을 따라가며 보행하는 것은 바로 기준선 보행이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아마 이 용어 자체를 좀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벽, 울타리 아니면 점자 보도 블록과 같이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계속 내가 비어링 되지 않고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보행하는 것을 우리는 기준선 보행이라고 합니다. 기준선 보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촉타의 기술이 2점 촉타, 촉타 후 긋기가 나와 있는 거였고 대각선, 3점 촉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기준면을 바탕으로 해서 보행을 하는 형태였죠. 그래서 기준선 보행이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촉타 후 긋기에 기술을 지도할 때 지도해야 할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썼어요. 근데 특히 좀 조건이 주어져 있죠. 지팡이 끝을 지면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좀 자세한 키워드가 필요한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촉타 후 긋기는 어떤 보행이에요? 그대로 그림이 나와 있었죠. 점자 블록을 기준선으로 해서 기준선 보행을 할 때 사용하는 지금 촉타 후 긋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우리는 이렇게 오른발이 나갈 때 어디를 촉촉타야 돼요? 왼쪽. 그래서 마치 지팡이가 시각장애인의 팔의 역할을 하는 거였잖아요. 우리 오른발 나가면 왼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른발에 짚으면 왼쪽을 촉타하고 이거를 기준선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렇죠? 이때 자연스럽게 호가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긋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호를 그리면서 탁탁 하면서 이 기준선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보행의 형태를 말로 풀어 설명하셔야 되는데 강문에 잘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지팡이 끝을 기준선 반대쪽에 측면 지면 터치한 후에 지팡이를 이렇게 반대쪽 끌고 올 때 특히 홀을 그리면서 이동시켜서 여기 있는 점자 블록에 닿게 한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안을 좀 줄여봤어요. 지팡이 끝을 기준선 반대쪽 지금 여기 좀 구체적으로 쓰면 점자 블록이라고 쓰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점자 죄송해요. 기준선 반대쪽 발이 있으면 여기를 친 후에 지팡이 끝을 바닥에 유지한 채 홀을 그려요. 그 다음에 점자 블록의 경계선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였죠. 괜찮았을까요? 이걸 또 떠올리시면서 풀어서 설명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중요한 것은 좀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지팡이 끝이다 보니까 지면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좀 구체적인 키워드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터치한 후에 지팡이의 끝은 절대 이렇게 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닥에 끌면서 홀을 그리면서 이 점자 블록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괜찮으실까요? 이런 워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었어요. 이게 괜히 주어진 단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팡이의 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련해서 명확한 어떤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좀 괜찮은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조금 단순하게만 봤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쓰도록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괜찮아요. 난이도 측면에서 좀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적인 문제였죠.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기억을 제외하고 학생 H가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 지원이에요. 보시면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장애 학생이라고 하는 건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의 어떤 통원 치료, 입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출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원격 수업, 순회 교육, 병원 학교인데 병원 학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두 가지 중에서 쓰는 건데 한 가지만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꼭 한 가지로 좁혀주는 단서를.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특히 장특법에 그대로 나와 있죠. 순회교육과 원격수업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강장애 학생은 병원 학교에 쓸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경우에 순회교육도 원격수업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무 문제에서 좁혀주는 단서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 이외에 받을 수 있는 교육 지원에는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다 정답으로 인정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 되게 지엽적이에요. 진짜 강론책에 딱 한 줄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무조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건강장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반에는 아토피 학생이 있었어요. 물론 학생의 주장에는 자폐성 장애였지만 약간 그 피부 질환인 아토피, 이거 실제 우리 현대 그 일반적인 비장애 학생들에게는 아토피 만성 질환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만성 질환 아토피는 건강장애 학생의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학생은 학교 취소에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만성 질환의 경우에도 건강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단계 심사를 거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건강장애 학생이라고 하는 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해당하는 만성질환 자체가 등교에 어려움을 끼쳐야 돼요. 학교 출석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성질환인 거예요. 즉 아토피 이런 거는 아무리 만성 평생 유지해야 되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지만 아토피는 건강장애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수첩, 진단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학교 출석이 곤란하다는 것을 심사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쓰는 거였는데 너무 좀 지엽적인 문제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맞추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1점짜리 문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수첩 또는 진단서라고 하는 것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틀린 것 두 가지 찾는 거였는데 되게 쉬웠어요, 선생님.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웠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학적은 병원 학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원 소속교에 두는 것으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병원 학교 출결 확인서, 수업 확인 증명서, 옛날 다 기출되었던 키워드인 거죠. 맞는 설명이고요. 또래 관계를 지원한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건강장애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학업의 연속성, 또래 관계 지원,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내에 충분한 휴식 공간 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소아암을 가지고 온 학생들은 면역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 결석, 감염 위험성 있기 때문에 학습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좀 위험한 거 항상 절대 신체 활동과 체육 활동을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건강장애 잘 없어요. 적어도 신체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좀 꾸준한 운동은 필요하다라고 거의 다 대부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정현 교수님 책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소아암 학생에게 운동은 매우 필요하대요. 절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60분 이상 고강도의 운동이 필요하대요. 다만 너무 위험한 운동은 안 되겠지만 걷거나 회초리 이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의 운동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체육시간 활동에 제외할 필요는 없고 너무 힘들거나 과격한 운동을 제외한 신체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답안에 써주었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건강장애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온 부분은 아니었는데 좀 탈기출 경향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던 장애인 진단서, 뭐 장애인 수첩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탈기출의 문제였죠. 이 문제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난이도 발생 이유가 뭔가 문제가 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나왔다 이런 측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은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지엽적인 문제는 다음에 또 나오긴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검사 도구가 나왔거든요. UTAP이라고 하는 우리말 좋은 의문 평가인데요. 사실 이 부분 제가 엄청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가 1, 3월 강에서 보긴 했었어요.
이게 2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론책을 소개해드리면서 해당하는 의사소통 장애 유탭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자음 정확도와 음소의 오류를 평가할 때 학생의 발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특정한 아이쿠 죄송해요. B형 잠시만 돌아갈게요. 네, 여기까지 했죠? 자, 보시면 이렇게 특정한 자음이 있어요. 뿌뿌푸무 이렇게 할 때 학생이 해당하는 비읍 음소를 어두 초성 종성 종성 어말 종성 어말 여기에서 어떤 오류를 보이는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검사를 우리말 조음 오음 평가라고 해요. 즉 발음 평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옷 발음할 때 진짜 약간 시옷을 지읒처럼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옷을 뻔데기 발음, 뜨처럼 발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학생이 특정한 음소에서 보이는 오류의 형태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유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검사 도구를 좀 적어왔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학생이 정답에 맞췄을 때 잘했어요 정도만 하는 거지 정답이에요 라고 알려주진 않아요. 그렇게 잘했어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학생이 발음하지 못하거나 실패할 경우에는 모방할 수 유도하는 거 맞는 설명이었어요. 되게 틀린 것처럼 보이는 지문이었지만 맞는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검사를 실시한 후에 오반응한 어휘에는 자극 반응도 우리 뭐였죠? 학생이 오류를 보인 음소에 대해서 청각적, 시각적, 촉각적 단서를 주었을 때 학생이 발음하는 정도를 보는 것이 자극 반응도였잖아요. 이러한 다양한 자극 반응도를 통해서 모방을 검사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오류 분석지에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정반응을 기록하되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있잖아요. 생략 표시하거나 아니면 대치된 음소를 써주거나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있되 마이너스는 없죠. 되게 낚이는 문제였어요. 되게 뭐랄까 별 좋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정답이야가 아니라 잘했어 이 정도의 강화 사회적 강화 정도만 주고요. 적절한 유대관계 모든 검사는 사실 검사자와 피검사자 간의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학생은 잘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라포 형성이 중요하고 단어의 이름을 모를 때는 유도 문장 두는 거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검사할 때 선생님들께서는 도움을 주면 안 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유도 문장을 주는 것 맞는 설명이었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따라 말하도록 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되게 낚이기 쉬운 검사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정반응을 보인 단어는 플러스 오조음을 보인 단어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생략했으면 이렇게 대치됐으면 대치된 발음 기호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되게 되게 지엽적인 문제였고 특정 검사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왔던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봤으면 맞추는 건데 뭐랄까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전보식 문장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여기 전보식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우리 의사소통에서 항상 보는 것으로 이어문 발달 시기 아동의 특성을 보시면 보통 조사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내용어만 나열하는 형태. 그래서 엄마가 집에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 집에, 엄마 집 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엄마 가 집에 가요. 여기는 특히 조사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빼버리고 엄마, 집, 가 이렇게 내용어만 나열해서 짧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전보식 문장이라고 해요. 그렇죠? 어렵진 않았습니다. 전보식 문장도 꽤 여러 번 우리 시험 등장했었던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틀리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초등에서도 지문자가 나왔고요. 중등에서도 지문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로 너무 아쉽게 이거를 좀 순간적으로 잘 기억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 그, 느, 드, 다음에 르, 느 이게 미음이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걸 미음으로 보셨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피읍이잖아요. 브, 프, 그쵸? 그래서 피읍, 다음에 이것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 선생님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오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잘못 해석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돼버린 순간 아가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되게 좀 아쉽게 실수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 다음에 기역, 기역이죠? 다음에 이응, 다음에 오, 우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포, 우 라고 하는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니은의 이를 쓰시오 라는 문제였는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큐드 스피치라고 하는 것이 독화를 하는데 보조 단서로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는 것. 이거 14년도 중등지였습니다. 큐드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큐드 스피치는 지문자나 수화가 아니죠. 다만, 이 독화할 때 뺨 근처에서 수신호 형태로 약간 입 모양으로만 변별하기 어려운 음소들 뭐가 있죠? 같은 위치에서 발음 나는 무, 브, 프 같은 경우에 시각적, 청각적인 생각해보세요. 무, 브, 프를 보고 입 모양만 보고는 변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 브, 프 비슷하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들려줄 때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입 모양 옆에서 무는 이렇게, 부는 2번, 푸는 3번 이런 식으로 단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음을 말할 때 이렇게 단서를 주게 되면 아, 미음을 말하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큐드 스피치라고 하는 건 절대 수화나 지문자는 아니지만 약간 수신호의 형태로 변별하기 어려운 음소에 대한 단서를 준다라고 하는 키워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독화로 파악하기 어려운 음소를 뺨 근처에서 수신호의 형태로 단서를 주는 거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필요했었죠. 그 외에 다양한 문장도 다 됩니다. 큐드 스피치 같은 경우에 14년도 중등이 한번 나오고 다음에 근 한 7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독화로 변별하기 어려운 음소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시각적 단서를 제공하는 수신호다. 또는 구어를 음소 단위로 변환해준다. 정확하게 청각적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해준다. 이렇게 다 써도 다 될 것 같거든요. 이건 좀 열린 답안. 큐드 스피치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어떤 워딩만 맞다면 정답으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이 최소 대립상인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인데 이거 조금 해석에 주의하셔야 되죠. 디귿과 리을 둘 다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그래서 리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문장 자체에서도 되게 힌트가 있어요. 왼손과 여기, 여기와 여기가 다르죠. 그 외에 손등이 위로 향하고 손가락을 위에 대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러면 손바닥과 손가락의 방향, 수향은 다 똑같은데 손 모양, 왼손 1, 2, 3, 4, 왼손 1, 2 이것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수형이 다르다고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을 비교해봤을 때 나머지 문장은 다 똑같지만 지금 손의 모양이 다른 것,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수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어의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건 수향, 수위, 수동, 수형 중에서 한 가지만 달라져도 의미의 변별을 가지고 오는 어떤 낱말의 쌍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어선은 모두 동일하지만 손의 모양, 즉 뭐예요? 수형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워딩이었습니다. 비수지 신호가 연속해서 거의 한 3년 내내 출제되는 것 같은데요. 작년 중등에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수지 신호 같은 경우에는 얼굴 표정, 몸짓, 그다음에 눈썹 모양 이런 걸 통해서 약간 문법적인 표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약간 의문사 역할 이런 것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비수지 신호였죠. 그래서 여기 작년에 나왔었는데 또 그대로 또 나왔어요. 문법적인 표지 역할도 하기도 하고 초분절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도 기출 포인트였었거든요. 또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진짜로 A형과 B형 둘 다의 어떤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기출된 부분이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확실하게. 그래서 원래 보통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기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좀 하반기쯤 가시면 최근 3개년에 나왔던 걸 좀 제외하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기출 나왔던 거는 정말 정말 확실하게 보고 넘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유초 문제 분석하셔서 유초 문제에서 언급되었지만 중등에서 아직 안 나온 개념이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 거고 근데 확실하게 너무 유특 개념을 버리셔도 괜찮겠지만 유초에서 나왔는데 중등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은 문제는 진짜 노다지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그 기출 문제가 나왔던 앞, 뒤의 맥락이죠. 우리 특히 전공 A에서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부분, 여기, 이거 옛날에 나왔었고 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물어봤던 방식과 조금 다르게 바꿔서 앞, 뒤의 맥락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너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기출 분석하실 때 어떤 방향이 좀 정립되셨으면 좋겠고 네 올해 푸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기출 분석 꼼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